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 꿈이 CNN 아나운서가 되는 건데 programs that are oriented in improving your linguistic skills, especially in English. At the end of the year, I was able to go out on a contest. In this contest, I was able to gather up a group of friends who are also very competent in English by utilizing English to look into the actual problems of the world, and discussing about it was also another opportunity to increase my linguistic skills and open up my mind. We love English show at the end of the year. English show is an audition like Superstar K. And we have rock bands, dances, dramas, musical, and the students have so much fun creating and putting together their English show. Of course, it has to be in all English. 저는 진로특강 때 기자, 중앙일보 기자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직접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로특강 하기 전까지는 기자라는 직업을 막연하게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꿈을 가지는데 진로특강이 많은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육동아리 에듀라를 들어갔고요. 에듀라에서는 한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고 토론을 합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교육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제1중학교 친구들을 멘티로 삼아서 제가 직접 멘토가 되어서 그 친구들을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도 쌓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의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를 통해 과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보다 폭넓고 깊게 이해하고 학생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은 5학년제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소통, 배려, 협력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고향외고는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의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하고 또 아이들 간의 협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리드가 매년 시험 끝나고 보통 있는 체육대회인데 영어과 같은 경우는 우승을 했어요. 시험을 다 보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도와주고 하는 유익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저는 탁구 선택했습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1인 1회 1체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독서 토론 같은 거를 학원이나 이런 데 아니면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면 독서를 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권을 읽더라도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고향외고 학생회는 매달 자치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기 초에는 친구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친구사랑 캠페인, 무엇보다 중요한 친구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캠페인, 그리고 국제적으로 나아가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에게 고향외고란 제 꿈을 이뤄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CNN 아나운서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공소라고 생각해요. 보석 세공소. 그게 저희가 지금 원석 같은 존재가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서 배우고 익히면서 세공되면서 이제 사회의 보석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